사회적 은행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의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청라동 주거 여건에 대한 간담회가 청라 토크하우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역 내 사회적 기업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2월 13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창업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은행이 출범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의 창립총회가 열린 것인데요.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에 창업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은행인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이 미추홀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인천 사회적 은행의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이번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이 암만 먹을 치료를 설립하면 알지 빨리빨리 가면 다치게 되겠지만 뒤로 걸어가서 절대로 뒤로 나가겠다는 그런 신념만 가지고 이런 것은. 또한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정관 심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순수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운영되는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은 이후 6월부터 창업 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교육,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며 내년부터 100여 개의 인천 희망 점포에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청라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토크하우스. 그곳에서 지난 9일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청라 주민들의 주거 여건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청라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이곳에서 청라 주거 여건과 토크하우스 운영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인원은 총 60여 명. 그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토크하우스에 참여했던 회원들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외국어 교육 담당 기관장 등입니다. 정말 재미가 있는데요. 불과 한 두 달 동안 이곳에 살았던 게 상당히 친근감이 다가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청라관상을 열심히 다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토크하우스 회원들은 이날 국제도시에 걸맞는 외국어 교육센터 건립과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송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청라 토크하우스는 이달 말 시범 운영 기간이 마무리되며 향후 문화 강좌 프로그램과 연계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 시에서는 이러한 인천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홍보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화예술회관 지하 역사 내의 사회적 기업 홍보관.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있던 홍보관이 지난 8일 공식 개관식을 갖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인천 사회적 기업 홍보관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34개의 사회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이 착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고 또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홍보관에서는 생활용품과 의류, 식품 등 사회적 기업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 홍보관은 앞으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시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12년도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측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 지원 사업, 체육 교류 사업 등 4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의 심의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2012년 청소년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기자단은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차후 봉사 인증서 발급과 소정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일생을 다룬 역사극이 오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이상재 선생의 85주기 기념일인 3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을 시작으로 총 8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